제가 활동 구조를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는 한 연수에 비해서는 거의 중증 장애인을 많이 봤거든요. 봤는데 제가 분명히 활동하면서 느낀 거는 중증 장애인이랑 경증 장애인이랑 하는 일에 그 힘듦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시간에 얼마라고 받는 노동의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. 그거는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. 분명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거는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거는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.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그 시간을 더 많이 이렇게 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막 이렇게 시간을 억지로 이렇게 해서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. 그런 걸 좀 공정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-7733-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